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2021년 국가직 구급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문제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인 1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챕터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본격적인 풀이를 하기에 앞서 기본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행정입법, 자치법규가 있고요. 조약 및 국제법규도 성문법원의 일종입니다. 불문법원의 예로는 행정관습법, 판례, 그리고 조리가 있습니다. 조리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문제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가 있을 때는 그러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구속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이 재량 행사를 할때 일정한 선례가 있다면 그러한 선례에 따라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인데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참고로 부관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지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 의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부작위 의무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자기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 부작위 의무입니다.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침입적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침입적 행정작용이 과도하게 국민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두 번째인 적극적 자기 의무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 1이 국민 2에게 침입적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여기에 나서서 국민 1을 제어할 건지 이거에 관한 것이 문제이고요.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과소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심사할 때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보는 것이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만 취하였다면 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소하게 보호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은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지문을 보겠습니다.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걸 판단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번 지문은 자기 구속의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자기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행정청이 그 스스로 그 기준에 구속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기 구속의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 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위법한 행정 처분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구속력에 갖게 된다라는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 연원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출생 연원일을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상실 원칙에 반한다. 신의상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신의상실 원칙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에게 강제로 정관 절제 수술을 하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었는데요. 그러자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이렇게 국가가 잘못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질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공무원 A씨는 임용 신청을 할때 인사기록 카드에 호적상 출생 연원일을 생년월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호적상 출생 연원일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공무원 A는 36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1년 3개월 정도 앞두고 나자 호적상 출생 연원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여서 이거를 정정을 하였고요. 그 뒤에 변경된 출생연을 기준으로 해서 정년을 연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공무원 A의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었는데요. 장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년을 앞두고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늦긴 했지만 이렇게 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임용 당시에 호적상 출생연한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겠다. 이런 뜻이 공무원 A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냥 임용신청할 때는 호적상 생년월일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일 뿐이었고, 이것 가지고 정년을 산정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정정된 날짜에 따라서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경우, 이는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까지도 포함한다.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특정 행정 작용에 대해서 행정의 상대방이 신뢰를 하였는데 그러한 신뢰가 정당한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여러 요건 중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선행조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자주 문제가 되고, 4번 지문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번 지문에서 문제가 되었던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는 농림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B 행정청은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 A 회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그러자 B 행정청은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 회사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에 적정 통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토용 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제도적 취지와 고려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하였다고 해서 그게 곧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주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A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하였다면 그건 A의 잘못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4번 지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네, 이건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앞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립니다. 3번 지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것인데요. 임용 후 36년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정년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4번 지문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